자, EBS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뭐 중요한 거 보면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하나씩 탁 붙이잖아.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진짜 꽃을 가져왔다.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조립, 저 뭐냐, 이식을 이식으로 나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나눌 수도 있어. 직접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3x의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작은 걸로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교과서 뽀개기 시간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거든. 조립제법이란 건 뭐냐면, 얘에 부까지 포함해야 돼. 개수만 똑똑 떼가지고 사각형 안에 담아. 이렇게 사각형 안에 담아. 3, 4, 플러스 5는, 플러스는 안 적어도 되지. 마이너스 반드시 써줘야 돼. 마이너스 10. 근데 확인도 해야 돼. 3승, 2승, 1승, 없는 거. 만약에 x가 없으면 이거 적지 말고 여기다가 0을 써줘야 돼, 0을. 알겠나? 안 적어주면 안 돼. 칸을, 자기 칸을 지켜줘야 되거든. 조립제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3x-2는 0, 3x는 2, x는 3분의 2지. 그래서 여기 3분의 2를 적어줘야 돼,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뭐 이렇게 뭐 3을 끄집어내고 뭐 하는데, 아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x를 여기다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x를 여기다 쓴다. 그다음에 이게 학교 건물이라 생각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3학년이 맞추고 아 나왔다고. 근데 밖에 이거를 조폭으로 생각하면 돼. 깡패들, 깡패들이 돈 뺏으려고 이렇게 띵 뜯으려고 이렇게 딱 가거든. 마찰이 나겠지. 곱하기 싸워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3분의 2 곱하기 3 하면 2가 되잖아. 이래가지고, 와, 밖에서 누구한테 맞았다, 이러면서 학교 안으로 또 들어가잖아, 학생들이. 그럼 힘을 합해서, 밖에 그 깡패들이 있더라, 이러면서 또 힘을 합해가지고 또 나오지. 6. 또 맞짱을 한번 더 뜨지. 맞짱이란 건 여기서, 봐봐라, 맞짱이란 게 곱하기 다 생략돼 있잖아. 곱하기란 말이야. 이렇게 또 맞짱을 떠서 들어가면은, 얼마 되나? 약분 되니까 이 4가 되지. 4또 들어갔고 와 밖에 겁나 싸움 잘하더라. 또 힘을 합해야 나온다고. 9 힘을 합해서 나온다는 이 학교 건물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요래 또 곱해서 들어가면은 3 6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또 더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싸움을 그만해야 돼. 경찰이 왔단 말이야. 경찰이 와서 싸움을 그만시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래 됐나 물어보거든. 그니까, 마이너스 4. 우리 편이 4명이나 다쳤으니까 이게 나머지. 응? 맨 마지막에 나머지. 그 다음, 얘가 싸우게 된 이유. 경위, 상수항. 그 다음, x항, x제곱항. 이건 오름차순으로 적어준 거지. 이렇게 되면 내림차순이고.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여기까지가 몫이고, 얘가 맨 마지막 결과, 나머지. 이렇게 몫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식을 이거로 나누면 몫은 3x제곱 뭐 이렇게 3x제곱 뭐뭐뭐뭐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경찰이 이 조서를 잘못 꾸몄네. 여기서 봐봐. 여기 3으로 나눠. 이게 3x-2하고 x-3분의 2하고 똑같이 이게 나오지만, 응? 더큰 거로 뭉텅거리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다른 게, 3이,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어줘야 돼. 그게 진정한 몫이다. 조수가 잘못 꾸며졌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얘로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얘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 결과에 여기에 있는 것만큼 나눈다는 거 기억해라.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그러면 몫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게 진짜 답이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진정한 그 새로 조서를 꾸민 거고, 처음에 조서 꾸밀 때는 이거 잘못 꾸민 거지, 이거. 어? 재조사인 거. 재조사 결과 여기 3이 있었다. 싸움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해서 그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몫이 되고, 이게 이제 다 몫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 결국 뭐 다친 상태니까 나머지 다 같아, 이거지. 여기까지 하자.